이 박해일 씨가 마음 따뜻한 선마을 의사로 변신한 미스테리한 영화, 이 극락도 살인 사건이 제작 보고의 현장을 가졌습니다. 그곳에 박해일 씨, 박솔미 씨, 성지루 씨 등 주연 배우들이 함께 했는데요. 요즘엔 이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이런 미스테리한 영화들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스타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극락도에서 사라진 섬주민 17명.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극락도에 이들이 떴으니 영화 극락도 살인사건입니다. 최우성이라는 이름으로 그 섬마을 보건소장 역할을 맡았고요. 남들은 반년이면 떠난다라는 섬에서 2년 동안 그 마을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청년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섬마을의 또 다른 용의자 장기남 역을 맡았습니다. 장기남은요, 이게 섬마을 여선생님이고요. 사제에서 들어왔는데 이전의 행적에 관해서는 철저히 미스테리로 비춰져 있어요. 네, 제가 맡은 역할은 굉장히 학구적이고 그 학교의 어떤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그런 소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속에 이제 끼어있는 한 인물인데, 그걸 아무래도 이제 진행되어 가는 과정 중에서 약간 어떤 미스테리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활기를 또 넣어줄 수도 있고. 극락도라는 섬은 풍광 좋아, 인심 좋아, 음식 좋아, 그 불리는 극락도라고 불리는 천국 같다 하여서 그런 표현을 쓰는 섬인데, 아주 그 저기 인심이 후덕한 그 섬 주민들이 사는 섬에서 일단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상치 못한 살인 사건을 맞닥뜨리면서 지상의 낙원 이승에서의 극락, 극락도라는 작은 섬 마을에서 어느 날 갑자기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배우의 용의자로 지목된 이들 세 사람, 보건소장 박해일과 과거가 묘연하기만한 초등학교 선생님 박솔미. 뭔가 거대한 비밀을 안고 있을 것만 같은 초등학교 소사 성지루까지. 저희가 이제 선상 그 씬을 격투 씬이라든지 뭐 이런 씬을 이제 찍기 위해서 이제 그날 바닷가에 있었는데 조금 일찍 나갔죠. 일찍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그 부표 같은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제. 시신이 이제 떠올랐었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경찰에 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이제 접근을 막으면서 이제, 먼저 이제,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 어떤 뭐, 노제라고 할까요? 그걸 사다가 이렇게 같이 지내주고, 그다음에 저희 영화 잘 되기를 또 빌고. 어머. 실제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그림 같은 섬, 그곳에서 씌어졌던 박해일 씨의 촬영 일기가 공개됐는데요. 해주세요. 극락도 살인 사건을 멋지게 완성하기 위한 고생길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사실은 되게 처음에 걱정을 하고 들어갔는데요. 사실은 인기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좋아하거든요. 본인이 본인 얘기하니까 좀 힘드신 것 같은데 우선 섬 주민 총각분들한테 상당히 인기 많았습니다. 여자가 별로 없었는데 계속 그 매일매일 회가 솔미 씨한테 배달이 되고 그리고 또 좋았겠어요. 솔미 씨가 워낙 또 그 영화에 출연하시는 선배님들한테 또 잘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솔미 씨는 1일 연출부로 현장에서 언니로 통한 지루 형은 이발사로 나섰다. 나도 열심히 설거지도 하고 직접 해봐야 밥차 아주머니가 만들어주시는 밥의 소중함을 알지. 사실은 이제 모든 연기자들이 되게 잘해주셨는데 그 우리 또 지루 언니, 제가 언니라고 불러요. 네, 지루 언니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어떻게 그 여자들끼리 하는 수다들을 참 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과 깎아 먹으면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수다 떨어도 너무 좋은. 그리고 지쳐지지 않으세요. 말이 더 많이 받아주는 거지. 뭐 같이 떨지는 않아요, 저는. 미스터리 추리극을 100배로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노하우를 박해일 씨가 알려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추리물이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일단 영화를 보실 때 눈과
귀를 활짝 열으시고 집중하셔서 보시고 그다음에 어떤 그 극속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의 어떤 디테일한 눈빛이나 대사에 집중을 하셔서 들으시면은 영화에 푹 빠지시면서 어떤 그 섬 주민의 한 명이 관객분들이 섬 주민의 한 명으로 참여를 하게 되셔서 추리를 해 나가시면은 아주 재미있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고 어떤 모종의 쪽지가 발견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면 영화가 더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타투데이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많이 평가도 해주시고 저건 잘 됐네 잘못됐네 그런 얘기도 많이 많이 올려서 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영화 끝에 정말 반전이 있습니다. 네. 혹시 영화를 보시면 주변 분들에게 그건 꼭 비밀로 지켜주세요. 며칠이죠? 4월 12일이죠? 예, 4월 네. 12일입니다. 예, 그때까지 많이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4월 12일 금낙도에서 벌어진 으슬슬한 살인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는데요. 쉣! 그때까지 이 일은 1급 비밀인 거 아시죠?